파운데이션 1년, 여기 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파운데이션 1년 후,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학위 과정은 4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학위를 졸업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약사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 파머시, 졸업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1년 동안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인턴십 같은 기간을, 거쳐야 되고, 이거를 할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파머시 디그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1년 동안 이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이거를 마친 학생들에 한해서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 레지스트레이션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최종적으로 약사 자격증을 영국 내에서 약사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만약에 기간으로 따지면은 최소 파운데이션까지 합쳐서 프리레지스트레이션까지 6년 동안의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야지 약사 자격증을 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약대를 갈수 있는데 저희는 그 여러 약대 중에서도 저희가 제공한 파운데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학교는 두 가지 학교예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학교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랑카셔, 그다음에 하나는 썬더랜드 대학교입니다. 먼저 이제 좌측에 화면상 좌측에 보이는 학교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랑카셔인데요. 요거는 혹시 프레스턴이라고 아마 지역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도시는 이따 서현 학생이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것 같은데 리버풀, 뭐 맨체스터에서 기차로 50분 정도 걸려 있고 도시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에 위치해 있는 종합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프레스턴에서 더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는 학교예요. 선더랜드 같은 경우도 종합대학이고 약대로서 특히 영국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약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머시 전공 같은 경우는 모두 다그 여기 보시는 이 제너럴 파머스티컬 카운슬 영국에서 인증한 그런 곳에서만 이 학위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한 31개 정도의 대학에서 약대 학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썬더랜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제가 초반에 학교를 졸업만 해서는 약사 자격증을 이제 획득할 수는 없고 인턴십을 1년 한 후에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더 통과를 해야지만 약사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시험에서 이 출신 학생들의 영국도 이제 비슷하게 학생들이 이제 그 패스율을 이제 학교별로 조금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 시험 패스율에서 썬더랜드 대학교가 3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UCL 봤을 그 다음에 썬더랜드고 그 뒤로 노팅엄, UEA 등의 대학교가 따라오고 있고요. 썬더랜드 대학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항상 이 시험에서 상위 5위권 학교 안에 랭크가 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조금 이 대학교를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두 학교 모두 졸업생 거의 한98% 정도가 6개월 이내 취업 혹은 다른 공부를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전문직이고 자격증을 따고 따서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학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뭐 경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전공에 비해서는 확실히 영국 내에서 취업률은 거의 본인이 이제 그 루트만 잘 따라가면 100%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리큘럼은 거의 뭐 학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유클럼 홈페이지에 있는 총 4년 동안의 그 커리큘럼 붓이라고 여기에 준비를 해봤고요. 네, 보시면은 학생이지만 그래도 이제 매년 그 지역 약국에서 혹은 병원 내에 위치해 있는 약국에서 실습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썬더랜드 커리큘럼 보실 수 있고 그 썬더랜드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길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썬더랜드 출신 학생들이 그 시험 합격률이 높냐고 하니까 썬더랜드는 이제 강점이 이 커리큘럼 내 안에서
그 시험에서 커버하는 많은 그런 주제들이 이 커리큘럼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시험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이 커리큘럼 내에서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합격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요거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저희 이제 파트너 대학교를 진학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설명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둔 건데요. 파운데이션,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을 1년 동안 할 거고요. 요거를 잘 통과를 하면은 이제 각 파트너 대학교의 그 4년짜리 과정에 의대, 약대로 진학을 할 거고, 4년 동안 잘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졸업을 하는 거로, 이 그림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파운데이션을 좀 들어본 학생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파운데이션은 예비, 대학교 예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한 그런 파운데이션 과정, 그 커리큘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이 저희가 이제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그 계열이 나눠지게 되고 이 약대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언스 패스웨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약대뿐만 아니라 뭐 간호학, 뭐 화학, 생물, 메디컬 사이언스들, 의료나 보건, 뭐 그런 헬스케어 아니면 이제 그런 계열의 전공으로 다 진학을 할수 있고 그중에서 약대 모두 진학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라이프 사이언스 패스웨이 안에서 학생들이 영어, 그다음에 생물, 화학, 그다음에 스킬즈 포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런 영어 플러스 세 개의 아카데믹 과목을 배울 거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빨간색, 노란색 표는 각 파트너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목하실 게두 학교 모두 이제 65%의 아카데믹 그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인터뷰랑 간단한 시험이 있어서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학생이 파운데이션 내에서 커버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에 시험과 인터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주실 게 웬만한 전공, 학부 전공은 사실 학교들에서 6.5 정도를 요구하는데 약대, 의대, 뭐 간호 등 이런 보건 계열의 전공들은 7.0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유클란 같은 경우도 오버럴 7.0에 모든 영역 6.0, 썬더랜드 같은 경우도 오버럴 7.0에 모든 영역 6.5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고 대신 이제 IELTS로 이 점수를 맞추는 건 아니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내에서 보는 내부 성적으로도 대체가 될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을 IELTS보다는 좀덜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이제 지원을 할때각 학교별 입학 조건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두 학교 모두 이제 내신은 5등급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80점을 입학 점수로 요구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대학교를 진학을 할때 7.0을 요구하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지원을 할 때도 미니멈으로 IELTS는 5.5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까 약대 두 파운데이션 모두 각 파트너 대학교의 약대를 가려면은 그 아카데미 성적이 65%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낮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식 교육 한국에서만 보면은 100점 만점에 65점이니까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65%가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A 정도기 때문에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내에서든 파운데이션 하는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아까 그 커리큘럼 제가 보여드렸을 때 생물이랑 화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고등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평소에 화학생물 공부는 잘 꾸준히 해주셔야지 여기 이제 약대 진학에 부합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학사 일정이라고 하단에 나와 있는데 학사 일정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9월에 시작하는 학기가 있고 1월 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9월 학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9월 학기가 이제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11월로 일정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10월 초까지도 지원 가능하니까 아직 가을 학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고요. 혹시 아직 영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내년 1월 입학으로 해서 올해 9월에 입학을 하든 내년 1월에 입학을 하든 파운데이션 후에 대학 약대를 이제 진학하는 거는 동일하게 내년 9월에 입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21년 9월에 약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올해나 내년 1월까지 파운데이션 입학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비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하나로 하면은 한 2천만 원 초반 정도의 비용이고요. 학비는 이제 뭐 다른 파운데이션도 이제 비슷한데 두 학교의 좀 장점이 아무래도 학교가 이제 북부 지방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기숙사비와 그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UK노스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1년 기숙사비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4,575파운드인데 이게 한 7,8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비용은 런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텀, 3, 4개월 비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숙사적인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제 막 컨펌이 된게 스웨이즈를 통해서 유클란을 진학을 할때 여기 3,000파운드로 되어 있기는 한데 2,000파운드의 진학방학금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유클란 대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인터내셔널 버서리라고 해서 그거를 매년 1,000파운드씩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이제 받으면은 총 3,000파운드씩 이거는 한번 입학할 때만 받는 게 아니고 매년 그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3,000파운드씩 학비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도 썬더랜드는 이제 약대 자체 학비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12,000파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은 조금 감이 없으셔서 저게 저렴한 건지 뭐 비싼 건지 모르실 수 있는데 웬만한 비즈니스 전공도 영국 대학이 한 16,000파운드 정도고 약대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파운드에 가까운데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연간 학비가 12,000파운드고 여기에 이제 모든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인터내셔널 스콜러십이 1,500파운드가 있어서 거의 10,000파운드 초반, 지금 환율로 보면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학비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두 대학교 모두 굉장히 좀 경제적이다. 그래서 내가 3년이 아니고 4년을 공부한다라고 해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웬만한 뭐 화학과나 이제 그런 학교를 3년 다니는 거라에 비교해서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만 저희가 드려도 돼요? 바로 뒤에서. 네네, 말씀하세요. 그 방금 유클란에서 그 장학금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인데, 그러니까 2,000파운드 진학할 때 장학금 주고 매년 1,000파운드씩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죠. 네, 4년간. 맞습니다. 네, 4년간. 그러니까 처음에 2,000파운드, 그리고 대학교 1, 2, 3, 4년 동안 매년 1,000파운드, 그러니까 4,000파운드. 총해서 6,000파운드 장학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첫 해는 3,000파운드, 네, 2, 3, 4학년 때는 1,000파운드씩 받으실 거고, 썬더랜드는, 똑같이 6,000인데, 요거는 매년 1,500파운드씩 이렇게 받게 되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용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약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들 이제 비교하시는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노팅엄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으로 이제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팅엄을 이제 선호하기도 하고 또 이제 퀸즈 벨퍼스트라고 이제 튜욕이라는 학교도 있고 저희 썬더랜드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학비만 비교해도 썬더랜드가 이제 거의 한두배 그러니까 반 정도는 좀 저렴하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 유클란을 제가 안 쓰긴 했지만 유클란도 마찬가지 아까 크게 가격이 그 비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저렴하다라고 해서 이 학교들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아까 제가 그 시험 합격률 보여드렸잖아요.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노팅엄보다 순위가 하나 더 위였어요. 그 패스율이 그래서 이제 학교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기숙사비나 생활비 같은 경우도, 지역 위치상 조금 한국으로 치면 좀 시골 지역, 좋게 말해서 공부하기 좋은 그런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4년 동안 용돈을 빼고 네, 홈페이지 나와 있는 정해져 있는 4년 동안의 학비와 기숙사비만 보더라도 50% 정도의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난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퀄리티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을 잘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학교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썬더랜드나 유클라스 대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해서 유클란 대학교 진학 보장도 가능하지만 다른 학교도 지원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유클라는 뭐 지역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좀 분위기가 아니어서 다른 학교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캐스 지원하는 것도 다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성현 학생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학교 지원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학교는 진학 보장을 받고 또 다른 학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는 학생들은 유클라는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 썬더랜드 가격도 마음에 들고 아까 합격률도 높으니까 여기를 가고 싶다는 학생들은 따로 뭐 유카스를 써서 썬더랜드를 지원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진학 보장이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희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진학 보장 받을 수 있는 2개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바로 성현 학생으로 예, 이어가나요? 바로